박수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PD 이상민입니다. 제가 많이 시간이 조금씩 지체된 관계로 간단하게 설명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공동총매 사업 총 4개의 과제가 있었는데요. 그 4개 과제에서 3개 과제는 이미 협약이 진행이 됐고, 1개 과제는 부득이하게 미선정이 되어서 기획 보완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최종 목표는 그 주민 탈환은 총매 내, 회총매 내에서 공동성분을 갖다가 회수해서 제 자원하는 것이 메인이 되고요. 조금만 보실 수 있어요? 지금 연구 내용은 총 3종류로 보면 되시겠습니다. 그 폐총매 내에서 육각금속을 갖다가 회수하는 것, 특히나 그것은 알루미늄이나 니켈 갖다 포함한 3종에 대한 회수 기술, 그리고 사람 총매에 대한 투입량을 갖다가 50kg/h 해가지고 50시간 연속 운동을 한 기술 갖다 확보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자체 지지체를 갖다가 회수해가지고 보관하는 기술이 도움이 되고요. 그거 역시는 감마 페이스에 대해서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폐주유 타랑 총매에 대한 기술 검증 역시도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고, 기술 검증함에 있어 100바 이상의 주유철이랑 5리터 퍼 대급에 대한 검증이 꼭 있어야 되고, 주의하실 것은 10일 이상의 연속운전에 대한 것이 꼭 증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염두에 주셨으면 합니다. 조금만 더 올려주시겠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 주된 내용은 해당 사업은 아시는 바와 같이 주유 타랑 공정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것도 계획을 잘 수립을 해주셔야 됩니다. 맨 하단에 보시면 기타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업 성공을 위한 그 안정적인 사업에 대한 그 방안까지 제시를 꼭 해주셔야 되고, 특히나 제자원 품목에는 해당 품목 매출 실적이라든지 기술교육 의사가 있는 수요 확인서 같은 협약서 같은 충분히 나중에 사업화까지 연결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나 최종적으로 그 3번에 있는 기술 검증을 위해서 총매 활성화를 더 검증할 수 있는 문자 지표를 갖다가 연구개발 계획서에 대해서 꼭 제출을 해서 타 분야에 대한 해당 중요 공정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꼭 제시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